많은 분들이 계약금이 오갔는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답은 당연히 할수 있다입니다. 다만, 당시에 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 금액을 명시했느냐 또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곧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그 방법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금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행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매매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매매 계약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계약금 해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금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와 또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이라는 조항 아래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항에 근거해서 계약금 해제권의 행사는 첫 번째로 계약금 교부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제권 행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 교부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추가적인 이행 행위가 시작되거나 착수에 이르게 되면 계약금 해제권에 따른 계약 해제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 수령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계약 당시에 미리 파악해 놓으면 이러한 경우에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추가 많이 주목되었던 판례가 한 가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이 총 10억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약금 교부자가 급하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1천만 원만 보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계약금을 받은 계약금 수령자가 아, 나이 계약 해지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령한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 계약에 따른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약금 수령자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만 유효한 해지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1천만 원만 보낸 교부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할 때에도 나머지 9천만 원을 더 채워서 1억 원을 맞춰야 해제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와 달리 서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억 원의 매매 계약에서 1천만 원만 계약 증거금으로 보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관행상으로는 10%의 금액이 계약금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와 같은 결과가 될까요?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해제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금 비율에 상관없이 1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고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이라는 표현, 가계약금이라는 표현과 상관없이 계약금으로 고려될 것이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기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해제권 행사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의 법승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